마무리가 되고요. 정규리그가 18라운드까지니까 딱 3분의 1이 지났습니다. 어느덧 빨리 지나갔네요. 최근 2주간 네 번의 대국을 네. 치르는 뭐 그런 강도 있는 그런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그렇죠. 되는데요. 이제 다음 주에는 통합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. 딱그 대국까지 해서 2주간 네 번의 대국을 각 팀이 치릅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제 공배만을 남겨놨습니다. 그렇네요. 강지수 선수의 바둑은 원래 이기든 지든 뭔가 그 화끈한 바둑을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됐잖아요. 네. 오늘은 좀 그런 점을 보지 못한 건 아쉬웠고요. 그만큼 오유진 선수의 반면 운영 능력이 전반적으로 빛을 발했던 그런 한 판입니다. 98년생 동갑내기 선수들의 대국. 자, 오유진 선수가 조금 남길 수 있다는 형세 판단 해드렸었는데요. 네, 이미 한참 전부터 반면 네. 승부였는데요. 몇집 정도의 차이가 났을까요? 지금 개가에 좀뭐 하는 어려움을. 걸까요? 네. 다 10집씩 만들어 둡니다. 자, 흑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. 백집은 45이 남았고요. 진짜 반면 비슷하네요. 한집 남긴 건가요? 우리 흑이 한집 남겼네요. 네. 그러면 105집 반이 되겠습니다. 네, 우유진 선수가 주장의 자존심을 살립니다.